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강학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플래닝과 러닝 위드 태블릿 메소드에 가는 것으로서 서튼 교재 8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학습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강학습 초반부터는 이게 인공지능이라기보다도 제어공학이나 수치의 세계에 더 가깝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숙달이 되면 인공지능이 이제 관여를 해서 인공지능이 포함된 이제 이게 강화학습 뭐 이래야 되는 개념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갈 건데, 우선은 제어공학이나 수치에서 뭐 이쪽으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밸류 펑션에 대해서, 밸류와 큐밸류, 액션에 대한 큐밸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서튼교재 8장인데, 플래닝과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보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플래닝 이런 게 아니고, 전문용어로 또 플래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교재는 뭐 많이 긴데, 13장까지 있습니다. 보면 13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마지막 끝에 보면은 이제 몬테카르로 트리 메소드 나오고 해서 그것은 알파고 제로도 나온 거니까 이제 흥미 있고 8장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을 보면은 이 저 공부를 했는데.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 핵심이다, 이 강화학습에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과 몬테카로의 합친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폴리시 이트레이션과 밸류 이트레이션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오는 거고, 몬테카로는 쭉 폴리시를 따라가서 끝까지 가본다. 에포서지 간 거다, 이런 건데,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원스텝만 가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사에서는 온폴리시를 쓰고 있고 큐러닝에 대해서는 오프폴리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빠뜨린 게 있는 게 바이오시스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좀 흥미 있어 가지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뭔가면, 어떤 상태 A에서 출발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보선값이 제로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제로입니다. 근데 B에 가보면 받을 확률이 보상값이 -0.1이에요. 근데 이제 분포가, 베리언스가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규분포를 가진 이런 보상값이 있는데, 우리가 딱 보면은, A에 출발하면 좌측으로 가면, 마지막에 가면은 마이너스를 받으니까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근데 Q로 돌려보면은, 잘못 방향을 잘못 취하는 게, 처음에는 좌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우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더블 큐러닝을 쓰게 되면, 더블 큐러닝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바이오시스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보상 값이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다. 보상 값이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다. 뭐,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식이 오를 확률, 뭐, 절로 갈 확률, 뭐 확률을 주기 때문에, 보상 값이 뭐, 100, 10,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확률로 보상을 줄 수 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걸 푸는데 더블 큐링을 쓰면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세한 건 제가 뭐 얘기를 잘 못하겠고, 더블 큐링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내려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또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 Q1이고 Q2고 Q3면 1로도 안 가보고 1로도 안 가고 두 갈래 가는 길을 갖다가 합해서 어떻게 해본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뭐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것도 있다 해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큐러닝에 대해서 보면은 Q1과 Q2에 갔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섞어서 쓰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스텝, 부트스트랩빙은 이제 이걸 1스텝과 뭐 템포럴 디퍼런스고 뭐 2스텝, 3스텝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가지를 치면, 이 가지를 친다는 게 뭔가 아마 exploration 개념이거든요. 일로도 안 가본다. exploration 하는 겁니다. 이거 off policy다. 이러면 이제 Q 밸류 값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키보드 일로 간다 이런 얘기. 이 중에서 맥스카프를 취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8장으로 돌아가면 지금 8장으로 가면 이제 모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8장에 나온 것들이 러닝은 뭐고 근데 플래닝이 뭔가 이런 것도 섞어서 컴바인하는 것도 뭐냐 또 나온 단어들이 백워드 포커싱과 포워드 포커싱 그리고 expected update, sampling update 또 이건 또 무슨 차이인가 그 prioritized sweeping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템플 디퍼런스하고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 있는데 큐러닝이 있고 뭐 다이나믹 큐러닝이 있고 이런 얘기 되면 나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보시면 어떤 이제 밸류나 폴리시를 해서 행동을 취하면 경험치가 나오는데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경험 보상도 받고 데이터도 변하고 하는 거죠. 액션을 취하면 바로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걸 다이렉트 폴리시니까 요거는 모델이 없는 경우에요. 우리가 크게 강화학습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한 경우. 제가 요걸 중요하게 안 들었는데,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라는 거요. 이제 모델 베이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리드 월드 같은 경우에, 이런 거지만, 모델이라는 게 꼭 거리들만 얘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정식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신경망이 될 수도 있고, 모델, 어떤 모델이 있는 경우, 어떤 환경을 모델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모델을 버리는 모델을 모르는 경우, 모르는데, 어떤 이제 모델은 A 상태, A 상태 B로 몬테칼로로 막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드가, 이 상학기, 이 실제 세상의 리얼 월드가, 이게 뭐, 어떤 세상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 경우, 이거 모델을 플레이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몬테칼로 무수히 가보면 언젠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가 모델이 있는 경우가 좀 찾기 쉽겠죠. 모델이 있으면 찾기 쉽겠죠. 그런데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경우 이걸 모델 러닝이라고 하고 모델에서 어떤 좀 보상값이나 이걸 좀 폴리시를 폴리나 폴리시와 밸류를 업데이트하면 이거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모델이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걸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행 갈 때 플래닝이 아니고 일단 모델에서 나온 값이 폴리시를 결정하면 그걸 갖다 플래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모델 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치에서 어떤 모델을 갖다 업데이트한다는 거예요. 이 좀 뭐 제가 수학적으로 못 들어가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뭐 도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전기분포다 그러면 평균값이 얼마냐 평균값이 무게가 뭐 평균값 뮤가 뭐 10이다 시그마가 1이다 이 모델을 쓰는 거예요. 평균값이 뭐 10이다 뭐 뮤가 1점이다 이게 모델이라는 거 모델. 그 모델에서 추출하게 되면은 저항 값들이 되니까 바이어시스가 줄어드는데 샘플링에서 해보면 샘플링이 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모델에서 빼내올 때는 이 모델 값이 맞나 안 맞나 하는 모델의 정확도를 또 한번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런 얘기고 오늘은 이 모델을 쓸 경우 그래서 어떤 전 폴리시를 해가지고 리얼 익스피리언스가 폴리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 모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경우 뭐 오늘 이야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렇게 모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몬테칼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가는데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어떤 걸 쓰겠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써보는 게 이렇게 모델이 있는 경우와 모델이 없는 경우를 같이 써볼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 챕터 8의 키 과제입니다.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다이나믹 큐가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도 알고리즘 보면 뭐 대충 뭐 큐러닝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아시는 거죠. 이거는 큐러닝에 대해서 이거 이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꼴로면 되니까, 이면 큐, 큐 떨어지면, 요,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큐링이 뭐냐면, 어떤, 이보면 어떤 상태, 상태 S에서 Q 값이 QSA인데, 어떤 한 스텝 더 가서 QS-에서 Q, QS-에서 보상값, 이 보상값, 이게 보상값, 이게 Q 값, 보상값은 받는, 현재 받는 보상에다가 향후에 받을 Q의 보상값. 이거 알겠습니까? 여기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넣었다. 이게 이제 별만의 개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Q 이꼴 놓으면 앞에 Q가 뒤에 Q가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R이나 S라는 값을 모델에 집어넣었다가 한번 집어넣고 다시 S나 S, R과 S를 빼낼 때, R과 S를 빼낼 때 모델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델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일로 이거 모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모델 프레가 되는데 모델을 통과해서 집어넣어갖고 한번 돌려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렴시켜보는 거예요. 수렴시켜본다. 그러면 수렴시켜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행위를 모델을 왜 집어넣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S'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충 8장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공부하는 걸 보면은, 해보면은, 이제, value와 policy가 있고, experience가 있고,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TD, temporal difference는, 몬테칼로 방법은 direct 해당되는 건가, 해당될 것 같다. 모델은 planning 하는 건데, planning 하는 거는, expected update와 sampling update로 planning 할 수 있다. 라고 프라이트 스위핑도 모델 베이스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뭐 체크만 될 것 같고 이게 백워드 포커싱과 포워드 포커싱과 뭐 프라이트 스위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상태 A에서 상태 B로 가는데 이래 막 와가지고 보상값은 결국은 보상값은 마지막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앞에는 다 초회값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끝에 왔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백워드 방법으로 처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번 갔다 하면 또 여기서부터 내려오니까 포워드가 되는 겁니다. 포워드로. 그래, 그게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래도 월드든 뭐, 저 뭐, 모델 프리 월드든 초과값은 대부분 제로가 많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때 먼 데 있는 뭐 이런 것들 멀리 있는 값들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거 업데이트 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A에서 B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성공한 패스가 있는데 실패한 이 초기 값들은 다 제로거든요. 제로인데 이걸 업데이트 한다고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네가 처음 가왔는 주방량 프라이어리티 한 방량 주방량 이 근방의 값들만 네가 저 업데이트해라. 이게 프라이어리티 스위핑 개념인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뭐,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뭐 저 전혀 관계 없는 거 성공 실패한 것들 한가 있는 거 뭐 초기의 경우 실패한 경우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하지 마라. 네가 성공한 그 근방에서만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한번 가본 거에서만 움직이라. 이게 PPO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어리티 그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파워풀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파워풀해서 대부분 다 이게 베이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전 안 가본 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쇼컷이, 터널이. 그러니까, 이거, 익스플로레이션도 어떻게 시켜줄래? 뭐 이런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생깁니다. 이것만 또 너무 오전하게 되면, 익스플로레이션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그, 익스플로레이션과, 프라이어리티를 갖다 트레이드업 하는 거, 잘 섞어 쓰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모델을 통해서 하는 방법. 하는데, 주로 대표적인 게 다이나믹 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이나믹 큐를 이해하시면 다이나믹 액타 크랙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모델 프리로 갈 경우에는, 모델 프리로 갈 경우에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 프리로 갈 경우에는,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샘플링이 있지 않습니까? 샘플링에서 빼놓은 데이터들이 랜덤하게 빼내오면 상당히 베리언스, 바이어시스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델을 통과해버리면, 한번 정지해버리면, 이 데이터를 정지해버리면, 모델로 통과해서 나오면 상당히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통과시키면 전산 컴퓨팅 그 파워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호할 수도 없고 이걸 선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학자들은 모델을 따라가는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델을 따라가게 되면 A에서 B로 가는데 모델을 이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계속 이 모델만 가는 거예요. 이 모델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모델만. 프라이어리티 한 부분만 이렇게 모델만 따라가니까. 일로도 한번 가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이렇게 막 변해가 모델이 임프로브 돼가지고 모델이 막 고무줄처럼 막 모델이 변한다. 모델이 변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모델이 없다가, 한 번 이렇게 가보니까, 몇 번 가보니까, 이게 모델이 있어, 이게 모델이. 그럼 이 모델로 학습을 해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강화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